학생 여러분,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훈화 말씀은 언제나 지루해. 재밌고 신나는 고민 상담은 어이해. 네, 오늘도 지루할 틈 없는 어이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와.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주세요. 와. 네, 어떻게 괜찮았나요? 근데 알람 설정이 아니라 알림 설정이다. 아, 그래? 알람은 아침에 울려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알림입니다. 알림이요. 네.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소식 알려드리죠. 네. 네.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빰빠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지 7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두 나라 간의 전쟁에 대하여 어느 편이 이길지 판단이 어려운 상태인데요. 도대체 전쟁은 언제쯤 끝날까요? 캐나다에서는 산란을 위해서 강으로 돌아온 연어 6만 마리가 집단 폐산을 당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어의 집단 폐산을 두고 지역 생태계 붕괴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병인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장에 나와 있는 최병인 기자입니다. 네, 여기 갑자기 지나가는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세, 말세. 말세야, 말세. The end. Thank you. 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대로 정말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종말을 앞둔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요즘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대를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뭐, 요즘 뭐 개그 연습하세요? 네. 정말 어떻게 살고 계신 거예요 요즘? 목사님 이럴 때 어이해. 아니 지금 뉴스 내용은 네. 되게 심각한 내용이에요. 아니 본인 해놓고 네? 못 참아가지고 전쟁 네. 이야기 네. 뭐 연어가 집단 폐사를 한다든가 사람이 참 나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국가가 만들어지고 국가를 이제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각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역사는 흘러왔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인류를 이끌어왔냐면 더 잘 사는 나라, 복된 나라, 사람들을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다 리더가 됐다고요. 그죠? 네네. 지금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이 지구를 1000번 이상을 날려버릴 만큼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다 좋은 나라, 잘 사는 국민,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뽑았고 그 사람들을 리더로 세웠더니 지금까지 한 일이 뭔가 봤더니 이 지구를 끝장낸 일만 만들고 있었다. 또 전쟁을 하거나 또 지구 온난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구는 앞으로 정말 어려운 때를 맞이하게 되었고 더더욱 우리나라 같은 환경은요 인구가 국가의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세대만 해도 항아리 세대라고 그래가지고 참 아이를 많이 낳던 세대죠. 근데 지금 세대는 우리가 태어나는 시대에 비하면 절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래학자는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멸망할 수도 있는 나라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제일 안 좋아. 출산율이 안 좋으니까 앞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정원을 채울 수가 없어서 미래 사업으로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 하지만 이 말세라는 건 지구 종말을 의미하는 말세일 수도 있지만 나 개인으로는 언제 그치, 죽을지 그치. 모르잖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얘기는 나 개인적으로는 말세를 늘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크리스찬들의 삶은 지금이나 이전이나 성경시대나 우리 주님이 한결같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교회의 빛이 되라.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 되라가 아니야. 세상의 빛이 되라. 그치. 너희는 네.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 그래서 뭐 자포자기하는 삶 이게 이제 영지주의라는 거거든요.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깨어야 돼요. 기준을 잡아주는 등대 같은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이 시대에 다시 희망을 볼 수 있는 건
기독교다. 또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건 크리스천이다.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정말 어둠으로 가고 전쟁으로 가고 뭐 지구온난화 때문에 남극이 녹고 있고 이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1도만 올라가도 거의 60%의 생물이 죽는대요. 그래서 이제 말세를 사는 크리스천들의 삶의 태도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늘 새롭게 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분별. 좀 더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오히려 더 어두울수록 더 강한 빛이 비춰지잖아요. 사실 기독교가 이 땅에 처음 들어올 때 그런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이 또다시 그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크리스천의 시대. 아멘. 아멘할 정도예요? 당황스럽네. 네, 어쨌든 갑자기 막 사명의식이 딱 느껴지면서 내가 조금 이렇게 분별되고 정말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환경은 경제의 위기, 전쟁, 출산율 저하, 지구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위기를 말하고 말세를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더 위기를 또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미혹의 영들이 많아졌어요. 맞아요. 거짓 선지자도 많아졌고 미혹의 영도 많아졌고 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다든가 이런 보이지 않는 그 위기들이 사실은 더 말세의 징조처럼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맞아요. 정말 분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사실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참 많거든요. 그 찬송가에도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 나는 내 믿음 지키기. 그렇지. 핸드폰만 열면 너무나 자극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것들이 난무하기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엄마들이 좀 힘을 맞아요. 기도로 냈으면 좋겠어요. 그 요한이 이 요한 3서를 기록하면서 가이오 장로님한테 이제 편지를 쓸 때 내가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진리 안에서의 삶을 산다는 게 사실 어렵죠. 맞아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에겐 가장 기쁘고 행복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내용이다. 그래서 다른 어떤 때보다도 깨어서 기도할 때고 영적 싸움에서 대적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더 강단이 강해지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책도 제대로 못 들고 감추고 술자리 있어가지고 안 먹으면 왜 하면 예수 믿었어요. 이게 기가 죽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I am a Christian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습들 좀 더 자신감 있는 크리스천들이 더 활동을 해야 될 때가 아닐까. 그것이 우리가 말세를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닐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치가 있어요. 맞아요.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언제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갈 것에 대한 확신과 자신을 가지고 살지만 이 세상은 사실은 그렇게 되면 다 지옥 가잖아요. 좀 더 우리가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으로 다시 불의를 붙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막 무너지고 파괴되어가는 이 세상을 다시 좀 새롭게 싹 틔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I'm a Christian! Me too! 왜 따라해요? 뭔가 막 적어요. 이제 오늘 뭔가 왔나 봐요. 뭐 적었어요? 뭐 적었어요? 신현진 선교사님의 고민이 해결된 걸로. 네. 갈등 고민 걱정은 이제 그만! 여러분 곁엔 어이애가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고민 보내주세요.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전달.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가 되어주시는 길입니다. 함께해주세요. 신앙생활 고민 상담소 어이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